설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산을 오르는데 길을 잃진 않겠죠?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렸는데 꽤 춥다고 느꼈고, 근데 걸을만 해요. 여기는 현춘탐로 코스로 지금 저희는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로는 주차장에서 현춘탐로로 올라 쉼터, 곱돌약수터, 회기장을 지나 경사구간인 계단을 올라 정상을 오르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하산은 6일쯤묘 방향으로 하산하여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총거리 7.7km이고 소요시간은 4시간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실까요? 아, 현춘탐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 저기가 정상이에요. 네, 저희는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금단산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길 넓이 보세요, 이거. 우와. 설마 제가 여기서 잠깐 호국사 지금 들렸다 왔고요. 길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방향에서 올라오면 현춘탑이 나오고, 현춘탑이 나왔을 때 갈림길에서 호국사로 가시면 진짜 호국사 가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등산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처럼 길을 잃지 마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굉장히 울창합니다. 높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자, 옆에 한번 가서 서볼게요. 우와. 지난번 불암산 갔다가 암릉 타다가 장갑이 너덜너덜 해졌어요. 응? 차. 검단사는 백제 때 검단선사라는 분께서 이 산에 기거했다 해서 검단산인데, 그 검단선사는 초금모피와 물로 물을, 초금모피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도를 향한 수행을 하셨대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얼굴빛이 검고 붉다 해서 검단, 검을 검자에 붉은 단자를 써서 검단 선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초금모피를 먹으면 얼굴이 검어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붙여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럼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오지 않고 계속 걸어서 오신다면은 2시간이면 정상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 지금 산 중턱인데도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아, 자, 계속 오르시다 보면은 아까 곰돌 약수터라는 데가 나왔고요. 지금 계속 오르시다 보면 여기가 헬기장이에요. 아, 여기까지 오르는 경사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고 완만하게 계속 올라오는 검단산 정상 0.38 0.33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희는 왼쪽입니다. 짧은 데로 가겠습니다. 짧은 만큼 경사가 심하겠죠? 그래도 경사 이렇게 오를 때 오르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마지막 0.33km가 아,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아, 씨. 아, 가보겠습니다. 조금 엉덩이가 땡겨오네요. 하체 운동 하시고 싶은 분들, 경사가 심한 코스로 잡아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아. 이번 검단산 산행의 신의 한 수는 6일준 코스로 파산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충탑 코스보다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 파산 시 무릎에 실리는 하중을 조금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6일준 코스 능선에서 펼쳐지는 산과 강 그리고 도심을 아우르는 경치를 계속 보면서 하산하니까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하산 시간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일출산악회 검단 3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